여기서도 안 나오네. 제일 처음에 시나리오 시작할 때 나왔나 보구나. 아무튼 요번 시나리오가 그 시작할 때 메시지에서 타이탄의 번개 세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이탄의 번개 재료들을 구하는 게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재료가 보자. 여기 있다. 타이탄의 번개 재료가 타이탄의 검, 파수병의 방패, 타이탄의 갑옷. 왜 이렇게 조그매? 요렇게 타이탄의 검, 타이탄의 파수병의 방패, 타이탄의 갑옷, 천둥의 투구. 요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얻으면은 타이탄의 번개라는 아이템으로 조합을 할수 있는데, 조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효과가 기본 효과에 더해서 MP를 소모하지 않고 특정 적한 부대에게 600의 고정 데미지를 입히는 타이탄의 번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스킬이 생겨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 재료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뭐랄까 예언자의 오두막이라던가 막 그런 데서 몇 부위를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성에 건물 제한은 없는 상태고요.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조선소, 물이 없기 때문에 조선소만 못 짓는 요런 상황으로 시작을 하네요. 일단 거니스는 이쪽에 있고, 크렐리온, 탈은 오케이, 딱 좋다. 거니스는 애초에 세뇌가 있으니까 요렇게 스트롱홀드에서 멀어도 딱 좋은데, 딱 위치가 좋다. 일단 요 녀석들을 밑으로 내리고 철광석 경험치 1000 정도는 뭐 필요 없겠지? 어우, 야, 시작하자마자 베이머스 동굴이 있네? 이거 뭐 마법으로 잡아라 뭐 그런 의미인가? 일단 도마뱀 전사를 뚫어야 뭐 가든 말든 할것 같은데, 세이브를 하고. 야, 이럴 때 진짜 고급 지혜에다가 고급 돼지마법만 있었으면은 저 정도는 그냥 껌일 텐데. 야, 씨, 너무 아깝다. 네, 크렐리온을 여차하면 쿠레킥 성님으로 교체. 아, 그죠. 크렐리온이 너무 대충 만든 녀석이라서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크랙헤이 나올까요? 일단 앞으로 보자. 요 녀석들의 속도가 5고 6 7. 일단 선턴은 저희 쪽에서 먼저 잡는데, 마법 화살 한 방을 위에다 쏴주고 요 녀석 일단 잡고. 야, 못 잡네. 아, 역시 고블린의 이동거리가 딸리네. 한 번에 바로 못 가니까 여기서 대기를 타자. 그래도 일단 밑에 있는 녀석한테는 원거리 페널티를 받을 테니까 여기서 대기를 한번 타고. 아, 사기진가. 좋지 않네. 아, 야, 잠깐만, 왜 이래? 이게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숫자가 딸리는데 너무 사기진가가 많이 뜨잖아. 일단 붓기만 하면 요렇게 한 방에 잡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요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게 문제죠? 일단 6마리, 3마리를 잃었고, 사기 증가만 없었어도 훨씬 더 아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문제는, 이 도마뱀을 뚫었더라도, 요 베이모스 동굴을 못 뚫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이브를 해보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 다행히 4마리는 아니고 3마리인 상태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두 마리가 나오길 바랬는데, 요렇게 일단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못 오겠지? 하나, 둘, 셋. 아, 뭐다, 오케이. 일단 얘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서 베이모스를 잡을 거가, 잡을 스킬이 마법밖에 없죠. 170. 210. 요거를 두방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법의 화살을 쏴야겠다. 일단 도망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1, 2, 3, 4, 5, 6, 7. 일단 방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이트닝. 요렇게 하면 이제 HP가 60이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고블린 도망을 갈 수, 야, 31에서 64 HP에. 이 전전투에서 고블린을 한 6마리만 안 잃었어도 60의 피해는 줬을 텐데, 너무 아깝다.
일단 때리는 거는 아무래도 최대 피해가 나오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방어를 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자. 야, 아홉 마리나 죽었네. 겁나 아깝다. 요렇게 아홉 마리 잃었고 베이모스를 등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좀 잘못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하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저번 미션 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어떻게 됐으니까 요번에도 뭐 그럴 거라 믿고 요 상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블린 병영 공짜니까 얻고, 목재소 당연히 얻어야 되고, 그 다음 요 녀석이 세뇌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관건인데 일단 가서 잡유닛이라도 좀 뽑아오자. 놀 같은 거 좀 데리고 오고, 없는 거보단 낫겠지. 원래는 종족을 많이 섞어놓으면은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없는 게 차라리 나은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거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지휘력을 배웠기 때문에 사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상황에서 시청 테크를 타기 위해서 대장간을 먼저 짓겠습니다. 아니다, 차라리 세뇌를 뽑을까? 네, 아 선술집 보자고요. 보이, 그 다음 거드 요렇게 있네요. 항해술이네. 왠지 못 봤다 했어. 하니토마스님, 럭키스왈로우님, 플랜맨님, 보리스지오님, 간장경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시장 짓고, 확실히 제일 초반에는 목재가 제일 문제구나. 보자. 타이탄의 번개를 어떻게 모으는지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아티팩트를 찾으십시오. 타이탄의 검, 타이탄의 갑옷, 천둥의 투구, 그리고 파수병의 방패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어디 있는지가 문제지. 마법사의 오두막을 방문해서 그 아티팩트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라. 마법사의 오두막이 중요하겠구나. 일단 오우거, 지금 베이모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우거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세이브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놓고 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님, 회가 좋아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마침 알맞게 요렇게 얘네들이 다 뭉쳐있었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요정도면 딱 무난하겠네. 여기 가서 시작. 대기, 대기, 대기. 와라, 다 와라. 사기진가? 그래도 일단 베이보스가 매집이 좋으니까 알아서 다 잡겠지? 일단 빠지고 방어 가서 세 마리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위에 거 일단 먼저 잡고, 어우 사기진가? 이래야지, 아군한테 떠야지. 야 버텼네? 10이 남았네? 시체님, 라면의 단무지님, 뱅구리님, 블랙이 진리다님 어서오세요. 사이트 상공부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렇게 원래는 요 오거들이 다 합쳐있었으면 조금 무서웠을텐데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요렇게 각개격파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언제 오두막. 당신이 들은 대로 내가 천둥의 투구를 가지고 있네. 천둥의 투구를 갖고 있대요. 폭풍의 투구를 가져오면은 천둥의 투구랑 바꿔주겠다 고 하는데, 아이 위치를 알아야 내가 뭐 어딜 가든 말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요 눈깔 같은 거 요런 걸 활성화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다거나 막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찾기가 쉬우니까 일단은 근처에 있는 철광석 광선이, 광산이라던가 요런 거부터 먼저 먹읍시다. 요렇게 시작점 근처에는 목재소랑 철광석 광산이 꼭 있기 때문에 요런 걸 먼저 좀 확보를 해주고, 지금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뭐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걸 먼저 잡아주고, 일단 얘 병력이 얼마 없구나. 이 상태에서 귀환을 하고, 제가 원래 시청 테크를 먼저 탈라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닛을 뽑는 것보다는 유닛이나 뭐 시청 요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 세뇌 사격장을 지어가지고 세뇌를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가 요 우리 영웅들의
그 능력치가 일단 사고 보시면 이렇게 포술에다 궁술 요런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뇌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는 궁술이 초급이네? 왜 이렇게 안 올렸대? 일단 요 상태에서 아 100골드밖에 없구나. 턴 종료. 그리고 가서 자원 먹고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베이모스 동굴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살맛이 난다. 잠깐만 마구간은 필요한데 근데 이걸 못 이길 것 같단 말이지.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서억수님 리피트리님 꾸르리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요 전투 같은 경우는 아군에게 세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술이 고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마법이랑 좀 섞어가면서 잠깐만 화살 한 방에 잡힐라나? 50 10에 6마리 야 이거 애매한데? 일단 5마리짜린 잡는데 6마리짜린 못 잡네. 대기 한번 타고 한 마리 잡고 이쪽으로 빠지면 한 번에 못 오겠지.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잡고 위로 올라와서 한 묶음 더 잡고 요렇게 마무리. 지혜 떴다. 일단 지휘력이랑 지혜가 떴는데 요 바바리안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혜가 다들 지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혜를 우선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마구간 오크타워가 좋긴 한데 금골렘이 조금 무서운데? 세뇌가 있으니까 골렘 정도는 잡겠지 그래도? 세이브한 다음에 가보자. 의희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또 요렇게 나눠져 있네.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씩 좀 뭉쳐있었으면은 세뇌가 잡기에 딱일텐데 애매하게 있네 애들이. 우선은 3마리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안전빵으로 2마리부터 잡자. 3마리 같은 경우는 가까이 왔을 때 원거리 페널티가 안 받는 상태에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호롤로호님 토드알님 분노조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요렇게 골렘 같은 경우는 이동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손쉽게 잡을 수가 있죠. 보자 215가 남았으니까 아직까진 여유가 있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요렇게 세뇌 하나만 있으면은 일당 대기죠. 아주 그냥 히데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어 쏘고 역시 세뇌 쪽을 먼저 뽑길 잘한 것 같아. 오크 금 크리스탈 보자. 그 다음으로 이제 거니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워낙에 잘 싸워서. 합류? 합류 좋지. 나야 좋지. 요렇게 노을들이 합류를 했는데 몇 마리야?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녀석들이 22마리가 들어왔네. 그 다음에 여기서 노을 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도 합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까진 아닐 것 같고 수도사 금 두 덩어리를 지키고 있네? 지금 상황에서 수도사를 상대하는 건 조금 일단 세이브 해보자. 저 수도사가 한 묶음으로 뭉쳐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역시 요렇게 여섯 묶음으로 나눠져 있네. 후모님, 청유라님, 데이비 프라이스님, 성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로니클즈는 확장판의 연장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섀도우 오브 데스랑 아마겟돈 블레이드 얘네가 정식적인 확장팩인데 요 크로니클즈 같은 경우는 그 섀도우 오브 데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살짝 그 틀만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뭐 좀 그 뭐라 하죠? 그 있는데 뭐 울거먹기? 막 암튼 그런 식으로 만든 그런 확장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비공식 확장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장팩이 왜 울거먹기냐면은 섀도우 오브 데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원래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그 시스템을 바꾸고 뭐 새로운 걸 추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섀도우 오브 데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캠페인, 그러니까 스타로 따지자면은 유즈맵만 한 두 개 출시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판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암튼 그거를 크로니클즈라고 해요. 아수르 붕붕님, 두드려 맡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죠. 파수병의 방패 있네? 요거 어디로 가야겠다. 제가 비유를 방금 스타에서 브루드워를 출시한 다음에 그 브루드워 시스템 그대로 유즈맵을 만들어서, 유즈맵을 한 두세 개 만들어서 출시한다, 뭐 그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이 비유가 과장된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죠. 일단 여기 대지 잠깐. 휘치크린님, 미메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거죠. 호코블린 얘네가 합류하면은 초반이 좀 나아질텐데. 세이브 일단 하고. 아, 도망가네. 좀 합류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 호코블린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합류를 해주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텐데, 역시 요렇게 적대시하고 있네요. 이쪽까진 못 오겠지? 대기. 여기서 하나 잡고 일단 위로 피신하고. 아, 오네? 아, 역시 이동거리가 겁나 기네. 거기다 땅 보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거리가 원래 7인데 8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지형 보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캠프파이어, 그리고 마법사의 오두막, 요게 관건이겠죠? 다 보여주네. 여긴 뭐지? 아, 갑옷, 검. 위치를 여기 한 방에 다 보여주네. 일단 이쪽에 파수병의 방패 하나 있고, 근데 타이탄이 막고 있네? 아, 자이언트구나. 이건 못 뚫겠다. 이건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구, 여기는 거니슨으로 얻으면 되겠는데, 챔피언이 지키고 있고, 뭐 자이언트보다 훨씬 낫지. 요 거니슨을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탄의 검. 여기는 뭐 그냥 가는 길에 주워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탄의 갑옷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적들한테 뺏기기 전에 후딱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쪽에 성이 하나 보이네요. 중립인 성이 하나 보이는데, 요 자이언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돌아가서 세뇌 하나 사자. 일단 세뇌가 있긴 해야 돼. 일단 돌아가서 세뇌 하나 사고, 체내를 기점으로 뭔가 주변의 몬스터들을 좀 잡거나 흡수를 하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쉼님, 턱시도캣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얘네도 혹시나 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쳐봤는데, 혹시나 역시나네요. 닿을 수 있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닿네? 그러면 저기 서있지 않는게 낫지. 어차피 안 닿을 거라면은 요렇게 원거리 페널티를 받는 위치에다가 요정도로 세워놓고 이 상태로 시작. 우선은 마법을 한방 씁시다. 보자. 아, 배치가 딱 요 녀석만 두 턴째 못 가기 때문에 얘를 잡고 싶은데 요 녀석이 걸린단 말이지. 일단 생각한 대로 하고 대기. 사기진가? 요번 미션 같은 경우는 적들 중에 사기진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네요. 얘 잡자. 앞으로 가고, 앞으로. 얘는 밑으로. 아, 이거 안 닿네. 아, 마법 한 번 더 써야겠네. 한 번 더 쓰고 일단 앞으로 붙고. 야, 이거 두 턴째 안 다는구나. 그 전술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앞에 세워놓을 걸 그랬다. 아, 칸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일부러 대충 놨는데 이런 사태가 나올 줄이야. 아, 불찰이다.
일단 이걸 잡고 대충 한 몬스터를 한 다섯 마리는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요렇게 상당수가 죽어버렸네요. 역시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원거리 궁수들을 상대하면 안 좋은데 아 너무 무리랬다. 그렘린. 그나저나 요 거니슨이 현재 지금 뭐랄까 그 지혜라던가 대지마법 그런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게 좀 배워졌으면 좋겠는데 딱히 경험치를 올릴만한게 적당한게 없어 보이네요. 그렘린 요 녀석들은 그냥 먹일 뿐이니까 잡아주고 맛동산 캥님 핵앤슬래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대로 시작.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세뇌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툭 쳐주면 죽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방어 방어 왔을 때 톡 치고. 야 경험치도 148 해주네. 더럽게 안 준다 진짜. 그리고 보자. 크렐리온 배치. 요 크렐리온을 계속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타이탄의 검을 얻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천사 여긴 택도 없고 바실리스크 20마리 49마리 여기 근데 자원 되게 많다. 이거 자원의 길인데 여기 막혀있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뚫고 가야 된다는 건데 이 바실리스크나 천사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둘 다 안 고르고 도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매복? 아 잠깐만 요게 궁수가 좀 적었으면 그나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예상 외인데? 일단 마법이 있긴 하니까 마법을 써서 최대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20마리 아 도마뱀은 HP도 많은데 망했다 이거. 라이트닝 13마리 아 둘 다 선택을 안 한지 일단 궁수를 잡아야겠고 아 근데 원거리 페널티 받는 게 너무 아깝다. 얘나 아니면 얘 잡고 싶은데 아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보자. 요거 잡고 일단 9마리 잡을 수 있겠지. 못 잡네 이 멍청이가. 일단 오크가 뚜껑 막고 있고요. 마법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세뇌로 잡도록 하고 라이팅이 어디다 쓰고 돌아가서 4마리 잡고 요건 반격으로 처리하고 얘 대기 타고 세뇌로 10마리 잡고 좋아. 38마리 이동거리가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딱 땄네. 아 한 칸만 좀 뒤에 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일단 여기서 화살 한 방 잡고 선빵 16마리 1마리 5마리 오케이. 일단 이기긴 했는데 안 그래도 병력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네요.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선택을 안 한 죄인가봐요.